이제 대운. 이 대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요. 대운은 무엇이냐? 사주팔자 작성을 해놓고 보면은 만세력에 보면은 그 대운이라는 거 그렇게 나옵니다. 대운. 10년 주기로 운이 바뀌어서 들어온 것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대운. 해가 바뀌면 세운이죠. 1년. 1년씩 바뀌는 것을 세운이라고 하고 10년씩 바뀌는 것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이 대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재 32페이지네요. 우리는 흔히 팔자 타령을 자주 합니다. 팔자가 나빠서 또는 팔자인가 보다라는 부정적, 체념적 뉘앙스가 담긴 표현을 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팔자가 좋네, 팔자는 늦었구만 등 만족감이나 긍정적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팔자라는 말은 자신의 출생년월 시를 말하고 운명이라는 단어에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명에 해당합니다 했죠. 선천명이라고 했죠. 우리 앞서 공부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천명인 사주팔자는 이미 태어나면서 정해졌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으며 숙명론이 이 사주팔자로 태어나서 죽음이 이를 때까지 좋은 기운, 운이 좋다는 기운, 좋다는 놈의 기운이고 나쁘다는 놈의 흉운입니다. 흉물스럽다 할때 흉, 또는 나쁜 기운이 운이 안 좋다는 흉운이라고 합니다. 보통 운이 좋다 할 때나 팔자 고쳤다 할 때는 운이 좋을 때, 즉 기로일 때를 말하고 바꿀 수 없는 팔자를 팔자 고쳤다고 할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했네요. 첫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좋은 일이 생겼다는 의미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성사되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꿀 수 없는 사주팔자에 의해서 변화가 된 좋은 의미로 나타났을 때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 일반인과 역학인이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출생년월시는 변경할 수 없지만 운에 의해서 맞는 기운의 작용으로 팔자의 변화가 나타나서 운명이 바뀌게 됨을 말합니다 했네요. 다시 말해서 음양오행은 항상 돌고 도는 순환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만 가지고 평생을 산다면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겠죠. 그러나 들어오는 운에 의해서, 세운에 의해서, 10년마다 바뀌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대운에 의해서 운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이거 놓치선 안 됩니다. 첫 번째, 대운의 의미와 운의 구분이라고 했네요. 사주팔자를 하나하나 인격체라고 가정할 때 인격체의 주체는 일간이며 그 인격은 흔히 타고난 팔자,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했죠. 일간이라고 했죠. 일간. 사주팔자를 하나의 인격체라고 가정할 때 인격체의 주체 일간이라고 했죠. 인격체의 주체는 일간입니다. 일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띠가 아닙니다. 띠가 아닙니다. 띠가 맥락에서 일간이 이제 주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기운을 총칭해서 운이라고 합니다. 운. 운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나요? 좋을 때를 말하는 기운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나쁜 운, 흉운이라고 하죠? 흉운. 이두 가지 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운에 의해서 사주팔자는 시시때때로 변화가 온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하루의 운은 일운, 일진이라고 하죠? 매월의 운은 월운이라고 하고 매년의 운은 연운 또는 세운이라고 하죠. 세운. 시간적 의미를 뜻하고 10년 주기로 바뀌는 것을 대운이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가 주행하길 도로는 운, 최고급 승용차, 흔히 말하는 상팔자로 생성된 자동차가 주행할 도로 상태 또한 양호하면 좋은 팔자로 태어나서 운도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일생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배라면 그 배가 항해하게 될 바다는 운이고 사주팔자가 비행기라면 그 비행기가 운항하게 될 항로는 운이라고 볼수 있겠죠. 대운과 세운의 관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주기로 바뀐 것은 대운, 1년마다 바뀌는 것은 세운. 우리가 해가 바뀌면 뭐 신수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10년 운을 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대운과 세운의 관계, 2007년 정해년입니다. 2007년 앞서 우리 도표에서 공부했죠.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는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해수영역에서 2007년 한 해를 보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해 운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도 정의의 기운 속에서 한 해를 보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로병사, 기륭, 화복이 같이 나타나야 하지만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타고난 팔자가 다르고 그에 따른 대운이 다르기 때문이다 했죠. 각자 팔자마다 다 팔자, 사주 팔자가 다르고 대운 또한 다르다는 뜻입니다.
대운은 공간을 의미하고 세운은 공간 내에서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1년운은 대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겠죠? 앞으로도 공부를 계속 하시겠지만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에서 좋은 운은 대운 대운에서 좋은 운이 흐르고 있으면 이 세운이 약간 나쁠지라도 그렇게 나쁜 운으로 흐르지는 않는다는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주 팔자의 등급 뭐 등급이라고는 좀 애매한 얘기지만 좋은 팔자 나쁜 팔자를 이제 뜻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했네요. 그 위에 도표를 보면 자동차 이제 주행을 갖다가 이제 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네요. 출발, 인간 출생, 인생 시작, 자동차 주행 시작. 이제 소구간은 시간 개념. 그러니까 1년 주기 운이라고 할 수 있고 대구간, 대구간 쪽에 10년 주기 운, 대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이제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운이 좋다. 10년 운이 좋다는 뜻이고 대운도 좋고 세운도 좋다. 10년 동안 운이 기운인데 올 한 해도 더 좋다는 뜻이고 대운은 좋은데 세운이 좋지 않다. 10년 대운은 좋지만 올 한 해는 흉운이라는 뜻입니다. 좀 안 좋다는 뜻입니다. 대운이 좋지 않다. 10년 동안 운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대운이 안 좋은데 세운도 안 좋다. 그럼 대운, 세운이 다 안 좋다는 뜻이겠죠? 대운은 흉운인데 세운은 기운이다. 10년 대운은 안 좋지만 올 한 해는 좋은 뜻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따라서 대운의 기륜 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세운의 기륜과 대운의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주팔자 해석하는 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작성해놓고 사주팔자를 작성을 해놓고 이 사주팔자만 가지고 그 사람 운명을 점친다? 좀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운이 뭔가에 대해서 대운이 뭐 임신이다든 임신을 먼저 적어놓고 올해 세운이 을미년이다. 그래서 항상 사주 해석할 때는 사주 팔자에 두 기둥을 더 세우죠. 세운과 대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주가 되겠죠. 육주 12자를 놓고 그 사주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운을 먼저 파악한 후에 세운으로 대입시켜라. 앞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세운이 좀 나쁘더라도 대운이 좋으면은 크게 관계치 않는다는 얘기를 설명드린 바 있죠. 그래서 항상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는 이 대운과 세운을 적어놓고 함께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 도표가 있네요. 사주팔자와 운이라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운 작성법. 이제 대운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 1년 운은 매년마다 따라서 60갑자가 이미 배정되어 있지만 대운은 각자 팔자에 따라서 다름으로 반드시 정확한 대운 작성을 해야 한다 했죠. 만실에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10년 동안 운이 기운인지 흉운인지를 파악해서 가장 가정, 직업, 재물, 건강 등 자신의 팔자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그리고 이롭게 작용하는지를 새롭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여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했네요. 예를 들어 일간이 화인 팔자가 음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겨울이 출석되면 이 풀은 강하지 못하겠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화의 역할이 할 수 없거나 아예 꺼질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나눌 때 화는 여름에 태어나야 화기가 제일 강하다는 뜻을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은 음의 기운이 가장 세서 화의 그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 되겠고 한겨울 음기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양기인 화는 그만큼 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운이 음기가 가장 강한 수의 운이라면은 일간은 화는 가장 수의 기운에 의해서 큰 소산을 입게 된다는 얘기죠. 물은 풀을 끄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에 따른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운세 파악의 목적입니다 했네요. 연간이 양인 남자, 건명, 순행 했죠. 연간인 양인 남자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을미년이죠. 그럼 내년에는 병신년이 되겠네요. 올해 태어난 남자는 전부 다 음으로 태어났죠.
이게 음간지니까 내년에 태어난 남자는 전부 다 양간지로 태어난 양이네요. 그래서 이 양간지로 태어난 남자의 팔자에 대해서 지금 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연간에 자리한 천간 기운이 양이면 순행 하는 팔자면 월주를 기준해서 앞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즉 월주가 을미면 을미 다음의 육식갑자를 차례로 작성하면 됩니다. 했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교재 38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도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이 도표로 기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7월 17일 양력입니다. 1956년 7월 17일 유시생이라는데 유시 남자라겠죠? 아 여기서 또 이 남자라고 하면서 이 하늘 건자를 써놓고 남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항상 사주에서는 하늘과 땅 또 땅 건자를 쓰죠. 하늘 건자는 남자를 뜻하는 것이고 땅 건자는 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명하면 남자, 곤명하면 여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역학 그 장고수를 보니까 책을 보니까 남자 여자를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시하는 분들 그 책을 봤는데 이 부분은 생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쓰는 단어지 결코 역학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아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예, 하시면 안 됩니다. 건명과 곤명으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도표를 보시면은 1956년 7월 17일생 병신년이죠. 병신년 여러분도 같이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병신 을미월 을류 을류시네요. 이거 만실에게 의해서는 빼시면 되는데 만실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간인 양인 남자 병화는 양이죠. 그래서 순행이라고 했어요. 순행 이제 순행과 역행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대운 작성 기준 월주 을미 월주가 을미죠. 을미 그래서 앞으로 이 을미 다음에는 무엇인가요? 병신이죠. 그래서 이 대운 작성할 때 이 월주로 기준합니다. 월주 앞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병신 아 참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면서 육식갑자를 그냥 이렇게 함께 적기보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처음에 공부할 때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병담이 뭡니까? 병담에 정이 되겠죠? 병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천간을 적어두시고 다음에 지지 신 있죠? 신 병신이니까 신유 술 해 자 추 인 묘 이렇게 쓰는 것을 순행이라고 합니다. 순행. 순할 순자, 순행. 순서대로 나간다는 뜻이겠죠? 이 부분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만실에게 보면은, 대운 해가지고 얘가 6이면 6, 5면 5, 뭐 4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만약 6대운이라고 숫자가 나왔을 때는 16, 26, 36, 46, 56, 66, 76까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10년마다 바뀌니까요. 예, 그래서 예,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10살부터 16살까지는 병신대운으로 산다. 16살 때부터 25살까지는 정류대운으로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미월 태생은 일간 을민 이 남자는 연간이 양이므로 병화니까요. 순행의 팔자이며 월주 을미 다음의 육식갑자를 이와 같이 차례로 작성하면 됩니다 했죠. 그래서 이걸 우알로 함께 적다 보면은 빨리 기억도 안 나고 하니까 예, 천간을 먼저 적어놓고 지지를 적어서 맞추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 저희들도 공부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기초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예,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월 태생 을미 일간이 만약 네 번째 기의 대운을 맞게 되면 기, 토, 해, 수 기의 대운 기의 대운이라고 했죠? 이건 토죠? 이건 수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직 지금 예, 음양오행을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애로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난관에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이 기초 이론이라고 합니다. 기초 이론과 이제 중급반을 이제 초급과 중급을 통틀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명리학에서 제일 어려운 난 코스가 초급과 중급반입니다. 이 기초 이론이 공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재미도 느끼고 이 공식 이론을 가지고 이제 사주팔자 해설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는 공부에 이제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납니다. 근데 지금은 제일 어려운 난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공부해왔듯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비책이 있다 해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속선? 이런 건 해소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시중에 그 사설 학원가에 가보면은 막 비책이 있다는 등 해가지고 감언리설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 교재 외에는 다른 참고서는 일체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제가 권유해드립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참고서도 좀 사서 보시라고 내가 권유를 합니다. 당분간은 다른 참고서를 보지 말고 보시지 말고 이 교재에 좀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또 이제 여자 팔자를 또 한번 해봐야 될까 합니다. 여자 팔자, 남자 팔자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여자 팔자에서는 반대 의미로 이제 부여가 됩니다. 여자 팔자에서는 항상 이 남이란 표시는 오늘 하고 이제 더 이상 않겠습니다. 여기는 뭐라 하겠어요? 건명이라 했죠? 건명. 여자는 땅곤자 곤명.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팔자에서. 그러면 하늘은 양이라 했죠?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에. 땅은 반대로 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남자 곤명 팔자는 양간지일 때 연이 수맥을 하고 여자 팔자는 반대로 음간지일 때 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네 번째 강의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읽어보시는 거 가볍게 스킨십 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진행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 교재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날 쯤 되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또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에 접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해서 CD를 계속 보시면서 제 강의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